여기서 그러면 생일 축하짤도 혹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없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. 야. 하지 마요. 최강창민의 프리허그. 축하합니다.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세상에. 세상에. 너 바쁘잖아요. 아, 바쁘죠. 근데 또 이런 날에 제가 참여 안 할 수 없잖아요. 저 또 규현이가 프리허그에 첫 번째로 출연을 했습니다. 세상에. 정말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. 아직 저희 멤버들 프로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. 아, 진짜요? 아직 안 나갔습니다. 세상에. 아무튼 반갑습니다. 예. 요즘 규현 씨 유행하는 게 있다고? 그게 뭐죠? 뷰티콘? 이 친구가 유행을 하는 게 있나요? 싱어게인에서? 아, 보니까 저런 게 있어? 싱어게인에서 표정 변화가 완전 좋아서 이모티콘 제작해달라고 팬들이 아우성을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짜릿 좋다, 저거 짜릿 가운데. 아, 이 와중에 글쎄 이런 말씀 친구지만 조심스레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흐뭇한 저 뷰티콘 네네. 너무 변태 같네요. 아, 전 짜릿이 좋아요. 아, 그래요? 짜릿이 좋아요, 저. 여기서 그러면 생일 축하짤도 혹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없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. 야, 그게 무슨 말이죠? 축하합니다,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축하합니다. 하지 마요. 규현 씨도 모셨으니까 저희가 이쯤에서 약간 밸런스 게임을 이용해서 저랑 그리고 규현 씨의 TMI와 함께 또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. 좋아요. 자, 절친이 쓰던 칫솔 쓰기, 절친이 입던 속옷 입기. 자, 좀 더 적나라한 상황으로 가시죠. 절친이 쓰던 칫솔은 방금까지 쓰고 그 입던 그 칫솔 그대로 쓰는 거고. 혀도 닦은 거예요? 그렇죠. 막 혀도 막 이렇게 막 미래도 제거하고 막 낼름해가지고 막 다 네, 하얀 백태 같은 거 다 이렇게 다 제거하고. 한 거고. 자, 그리고 속옷은 절친이 방금까지 입었어.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약간 지린 거야. 지린 거야. 선택해볼까요? 자, 해보시죠. 아, 어렵다. 너무 힘들다. 어렵다. 저는 과감하게 칫솔 쓰기로 하겠습니다. 막 절친의 막 백태 입고 막 네? 플라그 막 다 닦고 막 그런 거 막 다. 저는 선택 못하겠어요.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밸런스 게임의 취지를 모르시네. 아, 그럼 저도 칫솔이 날 것 같습니다. 칫솔, 지린 팬티는 도저히 어쩌다 난 무리다. 그렇죠. 예. 다섯 살 민호 돌보기, 민호 다섯 명이랑 운동하기. 하나, 둘, 셋. 민호 다섯 명이랑 운동하기. 운동을 한다고? 민호 다섯 명이랑? 제정신이세요? 좀 모르시나 본데 조카 보러 가보셨어요? 진짜 제가 정말 저희 매형이랑 누나를 존경하게 됐어요. 아...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됐고 민호 쟤는 그 당시에 더 혈기왕성했을 거 아니에요. 엄청났겠죠? 이거는 어떻게 안 됩니다. 민호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. 그래도 다섯 살 민호는 귀엽지 않을까요? 오분 귀엽습니다. 지금 프리허그에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. 자, 저한테 깜짝으로 전화 연결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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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음성 변조한 민호 씨? 응? 누구요? 우리 민호 씨 아닌가요? 아, 창민이 영상이 특이하다. 빰, 빠밤, 빰. 아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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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저희가 아까 밸런스 게임에 민호 씨가 등장한 거 보셨나요? 봤어요. 자, 다섯 살 민호 돌보기와 민호 다섯 명이랑 운동하기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전 둘 다 너무 좋더라고요. 예? 그리고 규현이 형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네네. 다섯 살 때는 제가 그렇게 하긴 다섯 살 때는 더 사고뭉치였던 것 같습니다. 좋은 선택이었다. 좋은 선택이었다? 네, 좋은 선택이었다. 5분 귀엽습니다. 민호 다섯 명이랑 운동하기,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? 아, 그것도 너무 좋죠. 재밌죠.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죠. 아, 예, 그 경험, 와,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. 아, 아찔합니다. 제가 오늘 앞에서도 공지를 잠깐 해드렸죠. 푸블리 분들이 축하를 맨입으로 받을 순 없어서 여러분의 소원 수리수리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좋을까? 애교? 뭐 이쁜지 이런 거 말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그거 그런 거 한번 더 해볼까요? 헝가리 쇼트트랙 선수님께서 하시는 그거 이쪽 보고 좀 약간 뻔뻔해. 그 역시 뻔뻔하게 해야 되더라고요.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.
최강 장민의 프리 허그.